자, 이게 한 문제로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시험지 받자마자 나오는 1번 문제. 자,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주된 목적. 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외부 보고. 관리회계.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 유용한 정보 제공. 내부 보고.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보고 대상은 뭐겠습니까? 재무회계는 다 나왔죠? 외부 이해관계자. 하지만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 끝. 그 다음, 보고 양식. 당연히 재무제표. 일정한 양식이 있어야겠죠. 관리회계 뭐다? 없죠.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답은 4번이다. 자,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뭐다?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무조건 맞히는 거야, 이거는. 자, 밑에 이제 말장난 하나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자, 주주와 채권자는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종업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종업원도 바로 재무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종업원은 항상 급여 인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회사의 꼬라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급여 인상 요구를 해야겠죠. 회사가 지금 포괄손익계산서 보니까 적자 나가지고 바닥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급여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게 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